오늘 그렇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락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넷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화엔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호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며 서진시스템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전선운용 윤정식 상무 하락장 예상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송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 하면서 SK텔레콤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2,700선 안착이 쉽지가 않네요.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한 약보합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9일에서 20일에 이 FOMC 회의라든지 이 반도체 컨퍼런스인 GTC를 시작으로 이번에 좀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이 AI 반도체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이제 국내 지수의 영향이 좀 받을 수가 있다 정도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FOMC 회의 전망 같은 경우에도 금리 동결이 확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세 차례 좀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슈 전까지 이 GTC 뭐 컨퍼런스라든지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작은 변수에도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 한 가지로는 뭐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시장이 조금 강했던 이유가 뭐 엔화 약세라든지 아니면 수출 호조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좀 강세가 나온 좀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자금들이 한국 시장에 매수 유입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엔비디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개별 이슈가 있는 테마주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수급을 이용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약보합세 예상을 해주시면서 GTC 컨퍼런스와 FOMC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망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본부장님.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굵직한 이벤트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가 저가로 마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번 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동시효과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은 아니고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개장 이후에도 크게 밀릴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가 하락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역시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이 나와서 밀려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장 후반에는 조금은 돌려세울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보한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주에는 뭐 이슈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2,600포인트를 이탈할 만한 그런 악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올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좀 제한적이라서 힘들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종합주가지수는 올라왔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은 좋지가 못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밀리지 않는 하반경직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에도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크게 밀릴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밀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우리 시장을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체감상 어렵지만 좀 더 개선될 여지가 높다, 여지가 크다,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이 되지만 우리 증시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SNET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네트워크 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소프트 네트워크 솔루션 전문 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재료가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삼성 반도체 라인의 인공지능, 이 AI와 이 스마트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에 따른 수혜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 스마트 공장 구축 관련 솔루션을 좀 공급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이 생산 라인의 네트워크 장비를 좀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 2023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519%,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성공을 하면서 향후에 이 실적 증대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경으로는 뭐 국내 고객사가 좀 확대가 된 부분이 있고, 뭐 해외 법인 매출이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클라우드 기반 사업 매출이 좀 증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공공 대형 사업이 이 국내 배터리사 신규 사업을 좀 수주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뭐 AI 인공지능 AI 굉장히 화두죠. 그래서 이 인프라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AI 인프라 매출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온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도 수혜가 계속 커질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 네이버 크로바엑스라든지 뭐 삼성 클라우드, 뭐 엔비디아 AI, 뭐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추후에 좀 지켜봐도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SNET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특히 영업이익 500%에서 넘는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올해도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한화 엔진이란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SHD 엔진이란 기업이었는데, 한화 그룹 쪽에 인수가 된 기업이죠. 이 조선 기자재, 조선 엔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중국 쪽을 제재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돌면서 움직였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주가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꺾였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기술주 쪽에서 어떻게 보면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저PBR 쪽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시차를 두고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조선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이중연료 저속엔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고, 뭐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해서 환경 규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쪽보다는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을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관점에서 한화 엔진을 소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화 엔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조선 업종이 주목받을 만한 시기가 왔고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한화 엔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